한편 당초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민법 개정과 추방유예 수혜자, 이른바 다카 구제 법안은 이번 합의에서 빠졌습니다. 양당은 다음 주부터 별도의 의제로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 상황이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안의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이민법 개정. 그러나 또 한 번 현실의 높은 벽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공화민주 양당은 시급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번 이민법 개정 의제를 이번 합의에서 배제했습니다. 청소년 추방 유예 대상자인 이른바 드리머 법안 입법도 또 한 번 좌절됐습니다. 당초 양당은 이민법 개정을 놓고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불사를 언급하며 강경 자세로 나오면서 연계가 쉽지 않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Let's have a shutdown. We'll do a shutdown. And it's worth it for our country. I'd love to see a shutdown if we don't get this stuff taken care of. So we have to strengthen our borders, not by a little bit, but by a lot. 한편 드리머 법안이 연기되면서 자연스럽게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민 축소와 장벽 건설 예산안도 함께 뒤로 밀렸습니다. 향후 여전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당은 다음 주부터 관련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예산안과의 연계가 무산되면서 조속한 이민법 개정은 쉽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지금으로선 추방 유예 행정명령이 종료되는 3월 5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원입니다.